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여기 뒤에 상평통보 보이세요? 네, 여기가 여러분이 입사할 한국조폐공사입니다. 네, 한국조폐공사는 요즘 들어서 토론 면접을 실시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화폐가 없어지는 사회에서 한국조폐공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보면 면접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수많은 불합격 화면들을 보시게 되고 또 친구들이나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은 일도 많이 겪겠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언젠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여러분, 한국조폐공사의 후배로 만나서 함께 일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꼭 선후배로 만나요. 화이팅! 아유, 날씨 더운데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. 저 또한 제게 있어서 이 취업이라 하면 정말 참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 화폐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, 이 화폐의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, 신입사원으로서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.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하시고 이 조폐공사의 미래를 위해서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화이팅!